오늘은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 무안 해산 백년지에 왔습니다. 순결과 힐링의 상징 백년을 걸어 이곳 무안까지 왔는데요. 백년지는요 매우 넓지만 산책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동선을 그리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엄청난 또 장독이는 뭐 된장이 들었다고요? 아 된장 체험장. 네, 백년지 투어 첫 구간은요 주 무대에서 수상 유리 온실로 갑니다. 해산 백년지는 1955년에 백년 12뿌리를 처음 심어 최대 백년지 자생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안 백년은요 우리나라에서 꽃과 잎, 연근이 가장 크고 꽃이 가장 늦게 피며 오래 피는 연꽃이라 합니다. 꽃은 처음 필 때 꽃잎의 가장자리가 연한 분홍빛을 띠다가 점차 전체가 순백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꽃잎을 펼치는 순간에는 세포의 액퍼의 색 발현에 따라 가장자리가 연한 분홍색이지만 점차 꽃의 노화와 온도의 상승으로 액퍼가 작아지고 색소가 분해되어 화청소가 감소하면 순백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 무대에서 유리 온실까지 가는 길이 나무 데크가 잘 놓여져 있어가지고요. 연의 종류로는요, 백년, 홍년, 가시연, 수련, 애계연, 어리연과 계연 등이 관상용, 식용과 약용으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다고 하네요. 연잎에는 또 우렁이가 마을 거라니까. 무슨 호박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거 호박 맞죠? 박이 박 같은데? 유리 온실 가는 길에요. 나무 데크길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연도 많고 너무너무 좋네요. 예, 연의 용도와 꽃말은요 꽃잎이 떨어지면 벌집 모양의 열매가 10월 중 갈색으로 익는다고 하네요. 그 속에 타원형 씨앗이 들어있어 연은 뿌리에서 꽃까지 벌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연바부자랑 멋진 인증샷도 하나 해보고요. 연꽃을 받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네요. 백년지로 왔는데요. 갓날이 장날이라고 공사를 좀 하고 있네요. 슬퍼. 유료 온실에 가시면 닥터 피쉬 천장도 마련돼 있고요. 2층에는 또 전망대도 있고요. 장어 정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쉽게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또 가시를 못했습니다. 조금 상당히 아쉽네요. 연은 음식, 차,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은 또 양리적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열매라든가 연잎, 연바, 수술, 대화 등이 양리적 효과가 더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시원한 듯 하면서도요. 연꽃, 나무 데크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상당히 더우니까 모자도 잘 준비하시고 선글라스도 좀 준비하시고 선크림은 필히 발라야 되겠네. 해마분이네. 무지개 다리 나요. 쉬어갈 수 있는 정자는 곳곳에 있네. 이쪽은 나무 그늘이라 좀 거들만 합니다. 통숭아를 따서요
폰에 물들 입을 때가 참 그립습니다. 수국이 좀 힘들었지만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연은요, 흙탕물에서 자라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더러움 속에서 물들지 않고 청정함으로 피어난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깨달음 얻는 부처, 지극히 편안하고 즐거운 극락정토, 중생이 원래 갖추고 있는 불성 등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설렁달 옆에는요, 또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죽는 법이 없다. 덕국에 나온 말씀입니다. 양파는 건강을 상징하고요. 황은 길륜을 또 상징한다는 거네. 와, 여기서 멋진 전망대. 연꽃을 좀 형성한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어린 자녀에게도 좋은 추억을 또 안겨줄 수 있는 아빠. 멋쟁이입니다. 전망대는 또 필이 올라가야 갔다 와야 됩니다. 아, 이 연잎처럼 형성한 것이 띠를 갖다가 다 새겨놨네요. 말, 원숭이, 다나. 전망대 올라와 보니까 진짜 크기가 실감이 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오, 이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시원한데. 개구리, 청개구리들의 오우 신났네요. 나무 그늘을 만들어놨을까요? 신탈 겸 해서요. 아, 너무 덥긴 합니다. 연못에도 시계를 만들어놨네. 아, 다 시연일까요? 오, 안에다 시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 이쪽은 또 매트를 깔아서 새로 또 조성을 한 것 같은데요. 연꽃은 아침과 저녁 무렵에는 꽃잎을 활짝 폈다가도 한낮에는 꽃잎을 어무림으로 연꽃을 제대로 즐기려면 하룻밤 묵었다 가는 것도 좋다 하네요. 태산 백년지 힐링의 길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이랍니다.